나물 캐느라 바쁜 아내와 달리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데요. 이거 나물 캘 때 같이 안 캐시나 봐요, 아버님께서. 아이고, 허리 아프고 이거 무릎 아프고 뜯으려면. 아버님은 어머니 딱 캐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? 아예 아침에 다 하세요. 예. 나물 떠들어 와서 12시 되도록 아침부터 안 먹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? 영감! 이리 와요! 나물 많이 뜯었어!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는데, 아버님? 예?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? 아니, 소리 안 났어요. 소리 안 났다고? 들렸는데요? 크게 들리는데요?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, 아버님? 아니. 남편을 대신해 달려가 보는데 요것은? 예. 이티나무라고 틀려요. 아, 그래도 다른. 요거는 참치고 이거는 멱치라는 거예요. 아, 이거는. 또 다르구나. 예. 그러고서 요거는 산마늘. 아, 요거는 산부추. 아니 근데 아버님께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, 어머니. 아, 그 양반 원래. 예. 저 여기 나무 밑에 난 것이. 아, 또? 네, 나무 밑에 여기 난 것이. 이게 나물 많이 배우네요. 아, 그 둥글레예요, 이거? 아니, 이건 취. 아, 취. 네. 피나물. 이거는 독초약. 개떡이면 그 사람 미치는 거예요. 산나물에 빠진 아내에게 심통난 남편. 결국 기다리다 못해 아내가 찾아갑니다. 저거를 아까서부터 저기 가져가라기도 안 가져가고. 네? 아니, 힘 좋은 사람이 들고 다녀야지. 아이고, 어떤 사람이 힘이 남아도 남. 자기가 가지고 가야지. 그래야 내가 산에서 나물 뜯기가 좋지. 나무를 왜 뜯냐? 이런 게 다 달래. 아. 여기 고사리 난 거 봐. 예. 각자의 대화를 이어가시네요. 참기름 넣고 자자자 썰어서 무쳐 먹으면 그만 맛있어. 아, 또 그 맛있는 건 아시나 봐요, 아버님. 안 먹고. 아이고, 그래도 내가 반찬 없는 반찬 안 하고 놀아야지. 반찬 해서 기리니까 자기가 먹지. 뭘 맛있다는 소리만 하고 심부름다네. 틈만 나면 아웅다웅. 누구세요? 서울서 기농에서 와서 사는 윤영란입니다. 남편은 김창규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놀러 왔습니다. 아버님 놀러 오신 거예요? 네. 그 양반은 또 그렇게 놀러 오셨나 보지 뭐. 나는 부동산업을 하고 아버지는 개인택시하고. 밤 2시, 3시에 들어오지. 아침은 7시 되면 일 나야지. 또 준비하면 9시, 10시 되면 일터 나가야지.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. 40몇 년을. 네. 결국 마침내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?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벌려놓으니까 일은 하기 싫은데 몸은 안 좋고 그러니까 짜증나지. 밥값은 해야지. 누가 그냥 왜 그러지나. 남의 집 일 나가봐. 얼마나 일 쎄빠지게 하는데 집에서 고심부름 먹고 누가 돈을 그렇게 많이 줄 사람이 누가 있어. 밥만 먹여줘도 그건.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은 이 부부. 올해로 11년째 귀농 생활 중인데요. 시골살이는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일거리 투성이랍니다. 이 장독은 내가 다 산 거예요, 이거. 정말요? 네, 이거 장독. 이거 하나에, 이런 거 하나에 30만 5천 원씩이에요, 이거 하나에. 아이고, 장독대 하나가? 응, 이거 30만 5천 원. 그지, 이 뚜껑도 다시 사지. 어머나. 야, 안에 뭐 있어요, 언니? 된장, 간장. 된장? 어디? 간장. 어? 이거 간장 만드신 거예요, 직접? 네, 이게 옷간장. 옷간장. 네, 그래서 이렇게 몇 년, 5년 동안 놔두는 거예요. 이것도? 효소. 효소? 이거 무슨 효소예요, 어머니? 이게 여러 가지 효소예요. 이게 한 100가지 정도 들어있는 효소. 아, 여러 가지 있는 효소? 그 일이야, 일. 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, 내가, 사실은.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아. 그거 다 다듬어요. 이거 풀 같은 거 고르고 건물 다 골라. 어? 풀 같은 거 고르라고 건물도 골라내고. 하기 싫은 일이니까 내 팽개칠법도 헌디. 투덜대면서도 아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나무를 다듬는 남편. 그런 남편을 알기에 아내가 더 일을 시키게 된다는데요. 야, 안 한다고 쭉 투덜하네.